안녕하세요.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시는가요? 저는 오늘 또 어제 찔끔찔끔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옥상에를 한번 올라와 봤어요. 근데 아이고, 추석 와서 찬바람이 불면 좀 나을려나 해도 대낮 땡볕은 진짜 오지게 뜨겁고, 예, 철야들이 이 모양이 됐어요. 이 모양 지금 꼭대기만 놔두고 그냥 다 입장을 털고 있는 중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. 저기 뭐야, 몸뚱아리만 놔두고 이렇게 파버리니 진짜 환장하겠지. 미안하다. 그래도 어떡하니. 막 이렇게 지금도 그냥 뿌리 이따구로 된 것들 있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물들려고 예쁘게 하고 있는데 뿌리는 이 모양이 돼가고 있고, 아, 막 이런 애들 지금 때려 또 업고 있어요. 올해처럼 많이 이렇게 엎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업고 있네요. 이 얘 철화도 그렇게 예쁘게 잘 컸던 것들인데 뭐 보면 다시 손 다 다시 봐야 될 것 정도로 밑에서 많이 이제 녹고 있어요. 비가 오다, 해가 너무 뜨거워졌다 막 이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밑으로, 화분도 밑으로 이렇게 놔뒀거든요. 비를 조금 덜 맞아보라 하고. 근데 철화들이 강하지 않고 약하나? 이렇게 철화들이 다 헬렐레 해갖고 있네요. 아유, 진짜. 여기가 세 번째 칸인데, 여기 백봉도 막 엄청 떨어져 있어요, 지금. 잎사귀가요. 요거 보세요. 지금, 아, 백봉이래. 연봉. 백봉은 여기 있죠, 여기. 백봉은 여기 있는데, 연봉. 뭔가 위험해요, 뿌리가. 멀쩡한 것 같은데, 뿌리가 좀 위험해 보이고. 아, 진짜 말이 아니네. 아, 러우 금도 아주 그냥, 요거 보세요. 얘네들도 얼마나 고달프겠어요. 왜 이렇게 날이 뜨거운 게 계속되는지. 아, 시원하다. 밤에는 좀 시원하거든요. 근데 낮에 너무 땡볕. 그러니까 얘네가 견디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, 아우, 요런 애들이 있어서 또 와서 볼만 합니다. 꽃들은 요즘 또 막 철이 됐는지 엄청나게 피어요. 꽃들은. 다육이는 죽겠다, 죽겠다. 아주 아우성 치고 난리인데 꽃들은 나는 살겠다, 에라 좋다, 시원하다, 바람도 온다 이러면서 좋아를 하고 있어요 지금. 여기 옆에 장미도 보세요. 한더위에는 또 그렇게 나죽겠어 나죽겠어 하더니 조금 저녁으로 찬바람이 도니까 이렇게 예쁘게 꽃들이 피어주고 있어요. 맨날 밤에만 나서 꽃을 찍었잖아요. 너무 뜨거워서 정말 화로를 머리에 이고 영상을 찍을 수 없어서 밤에만 나서 찍었는데, 뭐 얘네는 이렇게 꽃을 잘 피고요. 너무 예쁘게 있고, 또 이렇게 요 봐요, 요 봐 하려고 있고. 근데 너는 왜 그러니 그 옆에서? 제가 얘가 키가 너무 커서 장미가 좀 키를 잘랐더니 심통불이나 봐요. 조금 그러면 심통불이면 봐주는 게 아니에요. 나는 저를 쳐버려요. 장미는 잘라도 또 키가 또 크고 또 크고 하니까 잘라주고 있습니다. 여기 예루살렘 체리라고 하고, 뭐, 저기, 그, 그냥, 저거 고무, 저기 고무래. 그, 있잖아요. 빨갛게 열리는 거. 옥천행두. 그거는 제가 이렇게 씨앗파라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놨더니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고, 이게 지난번에 왔을 때, 밤에 왔을 때 너무 이쁘게 다일리아가 피어 있더니 또 이제 많이 지고 또 요렇게 다일리아 한 개에서 엄청 피기는 피나요. 올해도 이거 딱 나무 한 그루였어요. 나무 한 그루가 아니고 씨앗 발아에서 딱 하나 됐는데 오면은 이제 꽃 진 것들만 이렇게 뚝뚝 따버리고 가고 그랬는데, 와, 거기에서 저번에 한번 전부 커트 시켰거든요. 원대는. 근데 또 이렇게 잔뿌리가 많이 옆장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
꽃이 또한 2, 3일이면 아주 한바꽃이 필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월동이 잘 되는 패랭이. 꽃들이라도 이렇게 싱싱해야지 오면 기분이 좋죠. 뭐다 헬렐레하면 제가 와서 그냥 때려 얻고 싶지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? 아유, 다육이요. 방그늘에. 저는 땡볕에 놔둔 다육이도 별로 없어요. 다 덮어놓고 방그늘에 놔뒀는데도, 그리고 바람도 잘 통하는 편인데도, 이렇게 힘들어하니, 와, 다육이를 키우는 방법을 뭔가 바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에어컨을 틀어놓은 공간으로 넣든가, 야외에서 다육이 키우기가 이제는 힘든 그런 계절이 온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 목사랑초도, 아니 목일일초도 제가 저번 날 저녁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완전히 싹둑싹둑 다 잘랐어요. 좀 몸뚱이를 더 퉁퉁하게 하고 너무 막 가지가 옆으로 질비해가지고 제가 많이 쳐냈습니다. 똑똑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그매졌어요. 근데도 꽃은 또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카랑코에도 이 뜨거운 햇볕에 꽃은 잘 피고 있습니다. 우리 집 초록이가 된 사랑무. 완전히 사랑은 다 빠졌어요. 이렇게 보세요. 사랑은 완전히 다 빠져버리고 그냥 나무예요. 초록나무. 꽁의 비름도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꽃이 피면 너무너무 예쁘죠. 그리고 이제 사랑초들이 집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막 피고 있습니다. 얘네 여기 보세요. 란타나는 낮에 와서 보여드려야죠. 란타나 꽃 색깔은 정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노랑으로 시작돼서 저기 뭐야 바깥으로 핑크핑크핑크핑크하게 이렇게 물들어주는 이렇게 예쁜 란타나. 또 저번 날은 저희 집에 없던 또 이게 변형도 잘 되나 봐요. 온전히 핑크핑크, 온전히 핑크핑크로만 제가 떨어뜨렸어요. 핑크핑크로만 피던 게 있었는데 밤에 와서 보니까 이거 보세요. 그냥 핑크만 나오는 란타나도 있어요. 변형이 되나 봐요. 요 안에서. 그래서 정말 란타나는 물을 좋아해서 그렇지 키우기 정말 쉬운 꽃이고 아주 성장도 굉장히 잘하는 꽃이고 꽃도 정말 아름답게 피워주는 그런 꽃이랍니다. 이것 좀 보세요. 가까이서 보시면 환장 드레스, 환장스 정말 예쁘죠? 이렇게 아우 여기에 제가 잎꽂이해서 놔둬서 핀 것들이 여기에요. 이거는 모주고요. 이거는 잎꽂인데 이렇게 예쁘게 피어요. 핑크도 나오고 잎꽂이 해놓은 것들이 약간 변형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. 훨씬 모주보다 꽃들이 이렇게 예쁘답니다. 또 여기에서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. 자랑도 해야지요.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면 안 되지요. 아, 바깥으로 나온 이 길이가 얼마나 될까? 러브체인, 달개비,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백리향, 백리향도 행인분으로, 거리분으로 옮겼어요. 땅에서 크던 애인데, 그냥 이제 좀 추워지면 어차피 노지 월동이 가능한데, 그래도 꽃을 밖 안에서 보고 싶어서, 베란다로 데리고 가고 싶어서, 이렇게 거리분에다 옮겼습니다. 조금 몸살을 하더니,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원해지니까 뭐가 다시 이제 새싹이 올라오냐면 클레마티스들이요. 한여름에는 클레마티스가 꽃을 좀안 보여주더라고요. 근데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진과 동시에 이렇게 클레마티스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새싹이 막 올라오고요. 아이고, 아이고. 이게 그물 안으로 고개가 들어가서 해가 너무 밝으니까 영상이 너무 또 밝아서 안 좋네. 제가 어쩔지 모르니까 이렇게 클레마티스가 지고 나면 꽃씨를 여기다 뿌려줘요. 그러면 내년에 더 여러 가지 나오지 않을까? 막 이런 마음에. 이거 보세요.
이렇게 다 죽은 것 같이 한여름에 이러고 있었어요. 비 오고 장마철에. 다, 요 목대 보면 죽었다고 그러지. 이걸 누가 살았다고 하겠어요. 근데 새바람이 딱 나오니까 이게 월동되는 꽃이잖아요. 월동이 되는 꽃이라서 겨울에도 아마 그런 죽은 것처럼 생겨 있다가 봄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게 여름에 이렇게 죽어 있더니 죽은 줄 알았어요, 저는. 근데 이 약간의 그 바람과 함께 새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 놔두세요. 그러면 또 이렇게 나와요. 생명력이, 월동되는 꽃들이 진짜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를 제가 키우면서 계속 느낀답니다. 저는 이제 월동이 되는 꽃들 위주로 키워야 되겠어요. 잘 안 죽이고. 와. 이거 보세요. 저는 이런 거 모으는데 취미입니다. 이렇게 늘어지는 거. 이거 진주 목걸이 너무 예쁘죠? 이제 요거를 달구면 엄청나게 예쁘고 또 쪼맨한 노란 꽃들을 피워줄 겁니다. 아유, 너무 수다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은 너무 밝은 나머지 영상 찍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급하게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.